IPTV가 개국한 지 4년이 됐습니다. IPTV 등장 이후 TV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일까요? 다른 매체보다 정말 빠른 성장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KT 올레TV가 있는데요. 오늘은요, KT 올레TV 이영렬 본부장님을 만나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아주 굉장히 아주 좋으네요. 너무 예쁘죠? 네. 제가 있어서 더 예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 지난 2008년 11월에요. 이 실시간 채널 방송국이 이제 런칭하면서 IPTV가 개국을 했는데요. 이제 곧 4년째가 접어듭니다.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는 IPTV에 대한 아주 장밋빛 환상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런 우려도 많이 교차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고객들께서 저희 올레TV를 사랑해 주셔서 네. 지금 저희 올레TV는 가입자 성장이나 또 서비스의 안정성, 다양성에서 아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아, 이 IPTV 사업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신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네, 네. 정말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 네. IPTV 서비스가 도입된 지 3년 4개월 만에 벌써 가입자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500만 명이요. 500만 명이요. 네. 위성 방송이 300만 명이 넘는데 거의 9년이나 걸린 거랑 좀 비교해보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IPTV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요인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요인은 그 성장의 그 동력은 그 골라보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방송 다시 보기. 최신 영화 골라보기, 시리즈 몰아보기, 네. 중국어 공부 찾아보기 같은 비디오 온 디맨드가 그 성장의 엔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디오 온 디맨드는 기존의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제공을 해도 굉장히 아주 그 작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요, 이 본방사수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네. 딱 집에 가서 그 시간에 딱 그 프로를 봐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IPTV의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내가 TV 시청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이 IPTV가 TV 시청의 형태를 바꿔왔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TV 시청 형태의 변화가 이 TV의 이 역사에 아주 지금 이제 큰 변화로 이렇게 그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네, any place. Any place, 어디서나. 네, 네 anytime. 언제나. Any content. Any content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그 미디어 컨섬션 비헤이비어가 생긴 네. 것이죠. 그렇군요. 진짜 네. 편리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양방향 서비스도 사실 IPTV가 가진 네. 최고의 장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올레TV만이 가진 양방향 서비스 뭐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 TV 드라마를 보시다가 그 탤런트가 입고 있는 옷에 관한 정보를 그 TV에 띄워놓고 네.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매까지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올레TV 가입자들은 그 거실에서 그 노래방 서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노래방 네. 서비스요? 네. 그러니까 노래방. 뜻이죠? 네, 노래방을 선택하게 되면 저희 네. 저 130개의 그 양방향 서비스 가운데 노래방 서비스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거실이 노래방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를 지금 팔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네. 앞으로는 탬버린까지 지금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탬버린도 같이. 네, 네. 거실이 완전한 노래방으로 바뀌게 와, 되겠죠. 정말 신기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IPTV 가입자 500만 명 중에서 올레TV가 370만 명을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 독보적인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올레TV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의 그 올레TV 스카이라이프라는 네. 상품이 아주 효자였습니다. 네. 올레TV 스카이라이프는 올레TV의 VOD, 비디오 온 디맨드 골라보기와 스카이라이프의 그 위성 채널을 결합한 그런 컨버전스 서비스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국내 이제 유료 방송 시장에서 그 채널이 가장 그 다양하고 또 채널의 그 HD 방송이 많은 게
스카이라이프 채널입니다. 아, 스카이라이프는 네, 프리미엄 채널이 가장 많고 HD 채널이 100개가 넘거든요. 와, 100개요. 네. 그러니까 채널도 가장 풍성하고 또 VU 또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에는 없던 이 골라보기도 13만 편이나 제공되기 때문에 네, 콘텐츠에서 가장 강력한 상품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 시청자한테는 다양한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가 핵심이었군요. 네. 올레 TV가요, 이 방송통신회가 실시하는 이 IPTV 품질 검사에서 네. 2년 연속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부분에서 1위를 수상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소비자의 그런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평가를 합니다. 네. 저희 올레TV는 품질에서 지금 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화질이라든지 또 채널 전환 속도, 또 반응 속도 같은 그 품질 변수가 측정 대상이고요. 네. 그 올레TV는 그 방통위의 그 품질 평가에서만 1등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TV에 관한 그 최대의 그 컨설팅 기관이자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네. 인포르마라는 단체로부터 저희 올레 TV 스카이라이프가 그 글로벌 그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글로벌 최고상. 네. 그렇군요. 이 IPTV도 사실 뭐 UI, UX,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시청자들한테 이제 편리하게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레 TV만의 뭐 특별한 노력이나 뭐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이 저희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아, 네. 네, 네. 우선 사용자들이 잘 알아봐야 되고요. 그렇죠. 네, 저 글자나 또 그 어떤 세계 대비를 통해서 잘 알아봐야 되고요. 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메뉴나 서비스의 그 가이드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아 그리고 네이밍이 매력적이어야 되겠죠. 그것도 유저 엑스피리언스에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죠. 네이밍. 그리고 사용이 쉬워야 되죠. 그렇죠. 네. 쉬워야 돼요. 뭐 어떤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데 그 가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막 그게 3박 4일 걸리고 그러면 네. 안 되겠죠. 그럼요. 네네. 저희는 그거를 이제 쉽게 하도록 이렇게 많이 그 개선을 했습니다. 아, 네이밍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이밍이요? 네. 네. 그 우리 이제 시청자가 그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 동기를 이제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요소가 네이밍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메뉴에 보면 이제 과거에는 뭐 스포츠, 네. 어린이. 아,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그 네이밍을 스포츠 광장. 어린이를 어린이 동산.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바꿨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책도 네, 책 제목이 좋아야 그 책이 잘 팔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타이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네이밍도 이런 유저 엑스피리언스의 네. 그런 한 요소입니다. 와, 네.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시고 계셨군요. 네. 또 이제 이 TV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리모컨입니다. 저는 리모컨 이렇게 달고 사는 편인데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컨 제작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4년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이 KH 올레 TV 리모컨이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리모컨을 생각하면 제가 이게 낯이 아주 홍당무가 이렇게 네, 되는 그런 네. 이제인데요. 처음에는 이 IP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리모컨 버튼을 네 번이나 눌러야 됐었습니다. 조금 힘드네요. 네. 그 다음엔 두 번이 됐는데요. 이제 저희 어머니 경우에는 이게 켜고 끌 줄을 이제 잘 모르신다고 그렇죠. 꺼지지가 않는다고 어르신들은 힘들 네, 것 같아요. 저희 콜센터에 그 전화를 하셔서 저희 직접 전화하셔가지고요. 네네 콜센터에서 네, 네 그래서 저희 기사가 그 출동을 해서 꺼드리는 그런 웃지 못할 네. 네, 제가 웃지 못할 이제 그런 경험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제 리모컨의 개선에 많은 그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그 한 번만 누르면 그 TV와 셋탑박스가 동시에 켜지고 와, 네. 네, 꺼지는 그런 원클릭 리모컨을 이제 저희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이제 리모컨을 말고도요. 요즘에는 네. 스마트 기기가 워낙 보편화가 돼서 네. 이 스마트폰으로도 네. 우리가 리모컨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올레 TV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가 기본적으로 리모컨이 되고 그 네. 이상의 그 기능들을 하는 네. 올레 TV 가이드 앱이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패드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 입력이 쉽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날 때 그 보고 싶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검색을 해서 네. 네 그거를 그 찜을 해놓으면 집에 가서 그걸 볼 수 있고요. 네. 네. 아 그리고 그 이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네. 집에서 뽀로로를 틀어달라고 한다. 오. 네 아이가 네네. 네 그럴 때는 바로 꺼내서 네 이거로 TV를 켜고 네 그리고 뽀로로를 검색을 해서 네. 네 그게 바로 플레이 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와. 네, 원격 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네. 집에 있는 아이나 뭐 저희 뭐 어르신들에게 제가 직접 밖에서 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틀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그러네. 어머니가 놓친 드라마도 찾아서 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원하시는 시간에 네.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네. 네. 와 정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음성으로 검색도 네.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네 다만 음성 검색을 할 때는 좀 발음이 명료할 네,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네. 굴리거나 뭐 너무 네. 또 발음이 좀 어중간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제 사투리가 많죠. 네, 네. 아, 그러네요. 네. 장동건 이걸 검색을 제가 해보라고 네, 했더니요. 네. 이분이 이제 대구 분이신데요. 장동근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네. 장동건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뭐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네. 네, 장동건 하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면서요 컨텐츠의 중요성이 정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올레TV가 준비하는 컨텐츠의 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IPTV만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저희의 네. 강점을 더 강화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프로야구 중계에서 그 이제 편파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 입장에서 이 중계 해설을 하는 와. 그 중계를 골라서 선택을 해서 네, 그 중계를 보면서 응원을 할 수가 있고 편파 방송 네, 네. 네 있고요. 아 지금 그 편파 저 프로야구의 편파 방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네. 인기가 있고요. 또 프로야구 그 경기 중에 다양한 각도에서 그 선수의 그 모습을 그 찍어서 네.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그 세 개의 화면이 그러니까 세 개의 각도에서 그 네, 그 중계 방송하는 것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와, 거죠. 멀티 그래서 앵글이네요. 멀티 앵글 서비스라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올레 TV는 외부의 무한화 콘텐츠를 갖다 TV로 갖다가 끌어와서 네. 네, 보여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웹과 TV가 만난 것이죠. 아, 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좀 느낀 생각인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네. 근데 기자 출신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IPTV 사업을 하시게 되신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18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와,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근무하셨군요. 네, 근데 저는 그 기업인으로 변신하겠다는 그 저의 그런 꿈이 있었고 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결심을 할 때쯤에 그 KT가 IPTV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네. 그 당시에는 그 IPTV의 그 이 잠재력이 굉장히 아주 부러움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기업인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의 잠재력이 컸던 네. 네, 네 이런 새로운 이런 인터넷 그 비디오 혁명의 네. 그 중심이 되는 이런 IPTV를 이제 선택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아, 것이죠. 잘 선택하셨어요. 네. 본부장님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IPTV를 잘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뭐 영어연구소도 뭐 네. 네 편 정도 발행을 하시고 또 국제학술지를 포함해서 뭐 경영학 논문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네. 학구파신데 네. 요즘은 또 어떤 분야에 새로운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네, 저는 네 그 연구하는 거를 이제 많이 제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만 아, 네. 네, 굉장히 그 열심히 네. 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영문 연구서도 출간을 했고 또. 그 아주 탑 수준의 그런 국제 학술지의 그런 논문들도 제가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저희 그 IPTV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거실에 그 TV 수상기만이 아니라 폰이나 또 패드 또 어떤 게임기 이런 이 화면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TV가 이제 된 세상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멀티 스크린이다 또는 N 스크린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이 이 멀티 스크린에서 그 큰 가치를 그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요즘에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정말 학술지 이렇게 탑 학술지 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또 IPTV가 나오고 최근에 뭐 애플 TV, 구글 TV 같은 스마트 TV가 지금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TV가 뉴미디어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KT 올레 TV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이 구글 TV나 애플 TV가 이제 그 스마트 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에게는 이제 큰 그 위협입니다. 네. 네. 간단한 그런 싸움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스마트 TV보다 더 스마트 하면 되고, 네. 네. 그 스마트 TV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이 플랫폼을 기존에 방송 플랫폼이었는데 방송 기반의 플랫폼이었던 것을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 네. 그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그 저희가 이 웹 기반의 그런 플랫폼이 그 세계에서도 아주 가장 빠르게 네. 이제 그렇게 그 운영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에서도 저희 KT는 오픈 콘텐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픈 콘텐츠. 네. 네. 누구나 채널이나 동영상을 갖고 있는 분, 또 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누구나 저희 올레 TV에 그 업로드를 시켜서 올려서 그게 그 노출이 돼서 네. 그게 이제 시청자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오픈 콘텐츠 정책을 통해서 저희 한국의 로컬 콘텐츠를 저희가 강화한다면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탄탄한 이런 콘텐츠 생태계를 갖고 있다면 네. 네. 구글 TV나 애플 TV에 대항해서 이기지 않을까 합니다. 아. 네. 마치 네이버가 구글 검색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긴 것처럼 네. 저희 올레 TV도 네. 애플 TV나 구글 TV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이길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앞으로 올레 TV는 어떻게 진화가 될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웹 기반으로 진화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멀티 스크린 서비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멀티 스크린 서비스는 각각의 그 스마트폰이나 패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TV로 보면서도 그거를 그 스마트폰 패드와 연동을 해서 컴패니언 네, 네. 디바이스로 더욱 새로운 이제 경험을 이제 그렇게 가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 기반으로 저희 그 플랫폼이 바뀌게 되면 그 많은 앱 개발자들이 그 저희 오픈으로 올리는데 네. 그 TV뿐만 아니라 PC 또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단 한 번만 개발을 해도 네. 그 디바이스들에 다 올릴 수 있게 쉬워집니다. 네. 네. 그리고 개발자들이 쉬워지면 저희가 더 다양한 그런 그 앱들을 저희 TV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그쵸.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채널을 보시면서 웹에 있는 콘텐츠를 끌어다가 그 채널 위에 오버레이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패션쇼 채널이라고 하면은요, 네. 그 패션쇼의 모델들이 입고 나온 의상들에 관한 정보가 옆에 탁 뜨는 거예요. 옆에 네, 오버레이를 이렇게 탁 뜨게 되고요. 네, 야구 경기라고 한다면 네, 그 야구 선수의 그 상세한 그 기록들이 인포메이션들이 네. 네, 그 옆에 뜨게 되는 거고요. 그 정보들은 웹에서 저희가 불러와서 그게 거기에 노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채널과 웹과의 그 매시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TV를 보다가 뭐 모르는 게 나오면 TV 보면 찾아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젠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찾는 기능이 오버랩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화면에. 네. 네.
와, 빨리 그렇게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IPTV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단 말이지 뭐 1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목표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그 KT의 IPTV 가입자는 현재 370만입니다. 네. 네. 이제 그 IPTV 사업자의 목표 또는 구글 TV나 애플 TV의 사업자의 목표는 그 TV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화된 거실, 디지털화된 홈의 허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거실의 허브? 네, 저희 네. 이제 셋탑박스가 그 허브 역할을 할 텐데요. 그러면 그 셋탑박스를 통해서 그 유헬스 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고 네. 또 가정의 홈 오토메이션, 네,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또는 또 뭐 요리기구라든지 하는 것들도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새로운 교육 플랫폼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쇼핑의 방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와. 예를 들면 유헬스의 예를 들면요. 저희 셋탑박스에 그 USB를 하나 이제 꽂아야 되는데요. 그걸 꽂으면 네. 그게 이제 당뇨나 또는 혈압 측정기가 이게 블루투스로 서로 교신을 합니다. 그럼 그 USB와 그 측정기가 블루투스를 교신을 해서 그 측정된 집에서 아주 편하게 있는 상황에서 측정된 혈압이나 당뇨 정보가 네, 병원으로 가게 되고 네. 또 병원에서 의사가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또 TV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맞죠. 네. 예. 우리 사회에 이제 큰 문제인데요. 진단도 하게 되고. 네. 또는 또 치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런 치매 측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진단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진단 결과의 피드백 그리고 관련되는 저희가 동영상을 거기에 연동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컨대 뭐 당뇨를 측정하는 분에게는 그 결과가 오는 페이지에 네, 뭐 그 다른 방송에 그 명의 프로그램에 나온 그 당뇨 전문 의사의 그 설명을 네.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도 같이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네. 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굳이 네. 뭐 어디를 가지 않아도 네.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끝으로 저희 스마트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저희 올레TV가 그 많이 미흡했지만 그 사랑해 주시는 그 고객님들께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인과 사실 TV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급변하고 있는 이 미디어 시장에서 이 IPTV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었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영현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쇼 키였습니다. 스마트쇼 큐! 큐.